여러분, 너무너무 신났던 금요일 자정 너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제 월드컵 16강에 기적적으로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저도 금요활력 철야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니까 딱 12시더군요. 잠깐 틀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보다가 자야지. 꼬박 다 봤습니다. 너무 흥분했었고 또 골을 넣고 역전을 할 때 그냥 모두가 그랬듯이 와 하면서 윗집, 저희 집, 아랫집 그냥 아파트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환호를 지르는 그러한 정말 열광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이러한 연말연시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쾌거를 이루는 그 순간 우리의 무겁던 채찍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감격과 또 기쁨이 확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참 신났던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가 우루과이에 2-0으로 지다가 한 골만 더 먹으면 우리는 16강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가 잘 가나 초콜릿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가나가 경기 종료 1분 남았을 때, 딱 1분 남았을 때 선수 교체를 했다는 점입니다. 교체 시간도 경기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막 미치는 겁니다. 그 황금 같은, 천금 같은 1분 빨리 한 골이라도 넣어야 한국 대신에 16강 진출이 이게 열리는 건데, 미적미적 가나 선수들과 선수 교체를 그냥 느리게 느리게 하니까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선수 교체 끝나고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심판이 휘슬을 경기 종료 확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가나가 우루과이를 16강에 안 보내기 위해서 뒷다리를 꽉 붙잡은 그런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까 속사정이 있었죠. 12년 전으로 악연이 거슬러 올라가 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와 우루과이의 8강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이 가나의 골이 터졌어요. 그냥 공격수가 골키퍼까지 제끼고는 우루과이 그 골망에다가 골을 차넣는데 이건요 그대로 골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웬일입니까? 이 우루과이의 수비수 선수가 그 골문 바로 앞에서 헤딩도 아니고 발로도 아니라 손으로 그냥 딱 핸드볼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골키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이 골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 선수는요, 수아레스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핸드볼 파울이 돼가지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골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1로 계속 가다가 그냥 나중에는 승부차기로 정말 가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석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아니 공을 어떻게 손으로 막습니까? 선수가, 축구선수가 이게 스포츠맨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근데 그 우루과이 선수가요, 인터뷰 때 자기가 반칙한 것에 대해서 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심판한테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당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내가 무슨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해야 되느냐? 못한다. 이게 앙심이 된 겁니다. 가나에게. 그 앙심이 12년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우루과이 바로 그 선수가요, 문제의 그 선수가 선수 생활 마지막으로
이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16강을 앞두고 이 가나하고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번에 가나가 12년 만에 복수를 한 겁니다. 복수를.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배후에 있던 이 감정 싸움, 국가적인 이 감정의 싸움, 이 혜택을 우리가 또한 본 거죠. 이처럼 때로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지요. 발단은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왠 줄 아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먹어봐. 냉큼 집어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너무 원통해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나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뱀을 잡아가지고 뱀탕 끓여 먹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움츠러듭니다. 게다가 죄는 어두움 아닙니까? 죄인은 그렇기에 거룩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죠. 하나님이 그들을 호출하십니다. 심문하십니다. 먼저는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하였느냐? 이게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묻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먼저 통회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핑계하고 탓을 합니다. 아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꾸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무개 탓이다, 부모 탓이다, 가정환경 탓이다, 심지어는 이 썩을 사회 탓이다,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을 내 탓이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남 탓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나 하와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시험한 자 뱀을 심판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신학자들은요, 아, 재밌습니다. 이 구절에 의거해가지고요, 뱀이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하신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요, 딱 뱀을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혐오감이 막 들잖아요. 지나가고 혓바닥을 날려나면서 그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걸 보면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뱀은 사람 빼고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고 두 발로 걸어다녔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에요. 그러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들고 소름 끼치는 오늘의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땅은 절망과 저참의 상징 아닙니까? 흙은 슬픔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뱀이 땅을 배로 훑고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저주와 심판인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언젠가 봤던 그 유명한 하이엔드 보석 업체, B업체의 그 팔찌, 시계 생각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그 유명한 시계가요, 뱀 모양이에요. 뱀 모양.
이 B사에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B사가요, 저 뱀 모양 시계뿐만이 아니라 뱀 모양의 목걸이, 브로치 등등 아주 뱀 모양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셀럽들이라든지 돈 많은 분들이 저 회사의 뱀 모양 브로치, 목걸이, 시계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여자분들은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소름 끼쳐하면서 어째 액세서리만큼은 꼭 뱀 모양을 저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뱀 모양의 액세서리, 뭐 벨트라든지 목걸이라든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뱀은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뱀에게 1차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제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내리신 이 심판과 저주는 사실상은 그 몸과 정신을 지배하며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이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뱀, 즉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전쟁과도 같은 강렬한 싸움을 벌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남자,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 출생합니다. 아무리 난자가 있어도 씨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말할 때 언제나 생명의 씨를 준 아버지가 아무개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낳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원죄를 가진 아버지의 씨로 잉태된 인간은 누구라도 죄를 물려받습니다. 죄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게 잉태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과 원수가 돼서 서로를 막 공격할 거다 예언하세요. 그 결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뭡니까? 치명상을 입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머리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쾌제를 불렀죠. 이제 승리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결과 예수님은 뱀에게 발꿈치 상하게 된 정도라는 사실을,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서 최종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역시도 사탄에게 동일한 승리를 거둘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주 흥미롭게도 고대의 전설이라든지 신화와 영웅담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어떠한 영웅적인 인물이 뱀이나 용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예가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태어났을 그 순간 헤라 여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뱀 두 마리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렁이. 이거를 요람에서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헤라클레스가 두 손으로 뱀들을 목을 쥐어틀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 사진 있죠. 저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설들이, 신화들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이것이 구전되어서 쭉 내려오며 세상에 퍼져나가다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티프를, 그것을 따가지고는 자기들 나름의 영웅담으로 윤색을 하는 거죠. 왜곡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들 역시도 비록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구세주와 같은 인물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가나와 우루과이의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단지 그것이 스포츠 경기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무섭게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심판과 저주의 이면에는 오랜 후에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사탄을 완전히 도말해버리신다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처럼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초로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원시복음, 근원원, 시작할 시, 다시 말해 최초의 복음이라고 3장 15절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참한 심판의 순간임에도 놀라운 이 원시복음을 들은 아담, 이 아담이요, 반응을 합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의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아닙니다.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내에게 산자의 어머니, 너 하와야, 그 이름 붙여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와를 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그는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담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요.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이 역시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적 실물 교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에덴 동산에서 예언하신 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드디어 인류 역사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감격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때 주신 원시 복음은요, 그 예언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나긴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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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세상만사는요 화무시비롱, 아무리 만개한 붉은 꽃도 열흘만 지나면 고개를 꺾고 다 시들어버리는, 그게 세상만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어떤 제국도 흥망성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어떠한 역사의 사건도, 어떠한 인간의 방해도, 어떠한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이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 나쁜 것이면 어떠죠? 쓸데없는 기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쟁고아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꽤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이루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더라.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잠이 안 오니? 그럼 아이들이 되레 묻는데요. 아저씨, 아줌마, 내일 먹을 거 있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굶주렸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많은 양부모 밑에서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내걸 먹을 게 없으면 어쩌지? 그때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아이들을 재우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들 머리통만한 식빵을 애들의 가슴에 푹 안겨주는 거예요. 하, 내일 이거 먹으면 되겠구나.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에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오늘 결혼을 해서 남편, 아내를 맞이하면 그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님, 어머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었어요.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 풍요화도 되는데 우리는 꼭 내 손에 빵 한 조각이 들려 있어야만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꼭 내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입니다. 꼭 눈앞에 뭔가 보여야만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 마인드예요. 고아 마인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흔들리고 모든 문제가 쓰나미와 같이 밀려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복음을 주신 사랑 많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마귀 시험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밟아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실패와 절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역전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렸지만, 상했지만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역전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치시고 때리신 이후에는 반드시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희망의 성탄을 예언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